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잘 지내셨죠? 아유, 뭐 날씨가 많이 좋아지네 이제. 네, 오늘은 아주 시원한 얼음도 보이고요. 어우, 네. 오늘은 어떤 메뉴인가요? 어떤 메뉴일까요? 아아? 뭐 여름 그러면 여름이 대명사? 아아? 아아? 어, 예. 어, 정답. 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근데 아메리카노 만들기 되게 쉽잖아요. 어, 그렇죠. 네, 뭐 할 게 있을까요?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메리카노가 가장 쉽다. 근데 제가 이태리 가보니까 네. 이태리에서는 에스프레소 교육을 가장 많이 해요. 네. 왜 그럴까요? 가장 기본이니까? 아니요, 가장 많이 먹어요. 아, 가장 많이 먹으니까. 두 번째는 카푸치노 교육을 또 두 번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이 먹어서? 두 번째 많이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메뉴는? 아메리카노.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공부 안 하잖아요. 맞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커피는 무슨 식품? 기호식품. 그러니까 기호식품의 대명사. 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진한 걸 좋아할까요? 그건 아니죠. 다 쓴 걸 좋아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기호식품이다 정답이 없다 하면서 아메리카노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 제가 만들어 보니까 네. 내 그 몸으로 어떤 행동적으로는 너무 쉬운 거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거. 왜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 왜냐?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렵네요. 정답이 없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또 반면에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뭐 어쨌거나 커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제가 커피를 만들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커피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다 맛있어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늘 생각합니다. 만들어놓고 어, 저분은 내 커피를 맛없다고 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호식품이니까. 대신에 저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어준다. 네. 왜? 기호식품이니까. 기호식품이니까. 그래서 오늘 뭐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뭐 늘 뭐 기본적으로 36가지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고 만들고 있지만 네. 뭐 그렇게까지는 다 할 수는 없으니 그쪽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걸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네.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재밌을 겁니다. 그럼 바로 해볼까요? 아유, 그럼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어떤 맛을 좋아하고,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 덜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 진한 걸 좋아하는 사람, 연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대체로 통계적으로 보면, 진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쓴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고류 권장. 안 좋아한다? 아, 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쓴 걸 안 좋아할까요? 아닌가요?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쓴다 그러면 진한 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쓴 것과 진한 거는 비례하지 않는데 우리는 항상 쓰면 진하다 생각하고 안 쓰면 연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진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쓴 걸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반대로 연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쓴 거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막 리스트레토 우리가 뭐 작년에 에스프레소 팬에 우리가 방송을 했었죠. 네. 쓰다 구운 거, 롱, 길게 추출한 거, 덜 쓰다, 리스테토 숏, 짧다, 덜 쓰다, 롱, 길다, 구운 거, 쓰다. 에스프레소는 당연히 중간인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오늘 먼저 리스테토, 에스프레소, 구운 걸 가지고 한번 먼저 맛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스커피 만들 때는 이제 얼음을 넣는데 아이스커피에서는 얼음은 위에 우유 거품이든 휘핑크림들이 올라가지 않는 것들은 좀 가득 담는 것이 레시피 찾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오늘 사용할 잔은 16온스 정도 잔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에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계에다가 미리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다 입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계에 보시면 제가 여기 기계에 REL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영어로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 이렇게 제가 입력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스트레토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레토 바로 리스트레토 도표가 추출됩니다. 여기는
에스프레소 도표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L 룸보 도표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L 이렇게 지난번 방송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는 20, 여기는 30, 여기는 40, 22잔, 32잔, 42잔을 제가 사전에 입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리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마지막으로 룸버. 먼저 물을 담고 커피를 나중에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에스프레소를 부을 겁니다. 여기는 룸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 붓는 높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네. 그 이유는 어때요? 커피의 물량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 붓는 양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보시면 이제 물량이 적고 중간 많게 될 겁니다. 네. 자, 리스트도 보겠습니다. 다음 에스프레소를 붓겠습니다. 다음 룽고를 붓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차이를 많이 못 느끼실 텐데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살짝 저어서 그 색깔을 한번 비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느끼시나요? 네. 예, 점점 갈수록 어때요? 진해져요. 진해지죠. 그래서 물론 여기 말고 이제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두 잔을 쓰지만 뭐 한 잔을 써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바로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 그러면 색깔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좀 더 옅고 좀 연하겠죠. 덜 쓰고 연하고 이쪽은 좀 더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나타나죠. 좀 더 진하고 쓰고. 또 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룽고로 만드는 걸 좋아하실 거고 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스트레토 만든 걸 좋아하시게 되겠죠. 에스프레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다 이쪽 뒤에 색깔이 약간 좀 연하고 이쪽은 좀 더 진한 색깔이 나타나죠. 네, 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쪽이 좀 더 여기 보시면 여기 검은색을 보시면 여기 위에까지 올라있죠. 네. 이건 중간쯤 올라있고 여기 밑에 있죠. 3분의 1. 네, 얘가 보시면 좀 더 연하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네. 얼음이 많이 보이는. 아, 네. 이제 에스프레소로 만든 아메리카노. 이제 룸으로 만든 아메리카노. 네. 이렇게 네. 좀 쓰다. 덜 쓰다. 제가 말하려고 그랬죠. 아, 그랬나요? 네. 네, 말씀하신 거랑 네, 똑같긴 해요. 제가 설명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달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매장에 가셔가지고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는 것부터 물론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정해진 커피를 팔다 보니까 그 대체하기가 사실 힘들겠지만 개인 카페를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더 나는 좀 쓰고 진하게 달라 좀 덜 쓰고 연하게 달라 뭐 이렇게 주문을 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께서 행복을 더 느끼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라는 겁니다.